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어디까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야 할까요? 또한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까요? 믿음의 선배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탁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참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자신의 인생을 바쳐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신학자이며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도 말한다면 말할 것이 참 많은데요. 그것은 훗날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본 영상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과 이상웅 저 박형룡 신학과 개혁신학 탐구 이 두 책을 참고하였으니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떤 근거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자 했을까요? 그의 주장의 모든 근거는 역시 성경입니다. 유일무이하고 정확무오한 성경만이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요한일서 4장을 본문으로 삼고 성령의 분별 표지 논리를 전개해 갑니다. 그는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소극적인 표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표지들이란 쉽게 말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사탄이 흉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극적인 표지들로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혹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가 말한 8가지 소극적 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현상 및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소극적 표지의 첫 번째는요, 일상적이지 않고 비범하고 특별한 일들. 두 번째, 신체에 나타나는 영향들. 예를 들어 눈물, 전율, 신체적 힘이 빠지는 현상. 세 번째, 종교에 대한 큰 소동과 잡음이 발생하는 현상. 네 번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상상의 현상. 다섯 번째, 부흥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현상. 여섯 번째,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행동되어지는 현상. 일곱 번째, 판단에 있어서 많은 실수들이 있는 현상. 여덟 번째, 목회자들이 율법 설교나 지옥 설교를 많이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잠기게 하는 현상. 다시 말해 위와 같은 현상은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것으로만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적으로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확신할 수 없는 소극적 표지와는 다르게 이건 확실한 성령의 역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표지를 제시한 것이죠. 이것을 그는 적극적 표지라고 말합니다. 총 다섯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만든다. 두 번째, 성령은 거룩의 영이시기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거룩을 사모하게 만든다. 세 번째, 성령은 성경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게 하고 깨닫도록 조명하신다. 네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신자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다섯 번째,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신다. 위의 다섯 가지는 우리가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적극적 표지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시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은 성령 체험도 하지 않은 책상에서 공부만 하는 한 신학자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그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한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불확실한 소극적 표지에 판단하고 그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적극적 표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분명한 성령의 역사는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었습니다.